감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감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신기한 것이 여전히 내 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.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, 썩지 않는 시로 된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.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씨예요. 그 말씀이 그 사마리아 여자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. 내가 가진 마음하고 예수의 마음을 딱 놓고 저울에 달아보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. 예수님은 누구든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는 내 마음을 그냥 두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빈말이에요.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.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씨라서 예수 그때 생명이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지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 나를 이끌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내 삶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.